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타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힘이 좋아서 장프로가 거리 많이 나가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, 저 같은 경우에 힘 위주보다는 스피드 위주로 많이 치기 때문에 키가 그렇게 장신이 아니어서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. 근데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인아웃 스윙이 강해서 공이 약간 드로우 구질로 많이 가요. 그래서 드로우 구질을 하다 보면 캐리도 많이 나가고 또 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는 한 5야드에서 10야드를 더 장점을 많이 볼 수 있고요. 팔로우스가 좀 길다 보면은 아무래도 페이드보다는 드로우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공이 더 파워풀하고 좀 더 정확성이 있게 많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1시 방향? 시계로 말하면 타겟 방향이 12시 방향이다 보면 제가 클럽 페이스를 많이 팔로우스를 할 때 느낌이 이제 12시 방향이 아니라 1시 방향으로 많이 가게끔 하는 편이에요. 꼬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체를 중심적으로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지만 스프링이 이렇게 꼬여지면서 많이 풀렸을 때 힘이 많이 가해지잖아요. 어드레스 때 스탠스를 너무 이렇게 쭉 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무릎을 좀 구부리신다면 아무래도 백스윙할 때 좀 더 강한 꼬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중계를 보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다면 제가 거리를 많이 낼 때는 스탠스가 조금 넓어져요. 그래서 그 넓어지는 것만 주의 깊게 보신다면 아, 장하나 선수가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게끔 치겠구나, 뭐 이럴 때는 편하게 치겠구나, 많이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